자, 다음 소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립, 몸신, 단일행, 길도, 떨칠량, 이름명, 뒤후, 세상세, 인간세.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입신, 행도하고 양명, 후세하여. 새로 나온 한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 자, 요 글자, 요 받침은 우리가 보통 뭐, 요렇게 쓰면은 민책 받침. 에? 우리 저기가 점이 없다고 해서 민, 이게 받침으로 쓰인다 해서 책받침, 이렇게 쓰이면은 책받침 변, 뭐 이렇게 우리가 익혔는데, 그걸로 익히게 되면은 쓰기에는 좀 도움이 될는지 몰라도 뜻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거든요. 요 글자는 길게 걸을 인자입니다. 이게 우리가 조종 정자를 보면은 옛날 뭐 이조 시대 대궐에 가면 이제 벼슬아치들이 조종에 들어가는 거자. 조종에 들어가면은 발을 갖다가 막 가는 것이 아니라 길게 끌으면서 거는 거. 발걸음을 길게 끌으면서 걷는 모양에서 조종 정자가 나왔죠. 그리고 요거는 쉬엄쉬엄 갈착자입니다. 쉬엄쉬엄 갈착. 이게 둘 다 걷는 거, 걷는 거, 어떤 형태로 발의 모양에 걸어가는 그런 모양과 다 관련이 있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요 변이나 요 변이 나오면은 무조건 이제 걷는다 하는 그런 글자랑 뜻이 통한다 이렇게 여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머리 숫자가 되니까는 이제 음을 나타내 가지고 이거는 사람을 이제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걸어가야 할 길, 사람이 걸어가야 할 길, 또 사람으로서 어떤 도리, 인간의 도리를 실천해야 될 뭐 바른 길, 도덕의 뜻으로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뭐 길도 짜면은 이제 도로라는 의미도 있지만 도덕, 사람이 가야 할 길, 그죠? 바른 마땅히 가야 할 인간의 도리를 또 가야 할 인간의 도리를 또 의미하는 글자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떨칠량은 이것도 형성자가 되겠네요. 손수를 옆에 변으로 쓸 때는 이런 모양으로 씁니다. 이것도 손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에 오를량자, 오를량자를 써서 해가 지상으로 떠오르는 모양을 나타낸 글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음을 나타내면서 뜻에도 보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더해가지고 이렇게 오르다, 원래는 오르다라는 뜻으로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오르다, 뭐 또 떨치다, 이름을 날리다, 또는 드러내다. 이런 의미로 쓰이는 글자입니다. 오를 양자, 떨칠 양자. 자, 그리고 이름명자는 회의자가 되겠습니다. 회의자. 그래서 이 저녁석자죠. 저녁에는 깜깜해서 잘 안 보이니까는 그때는 누가 누군지 잘 모르죠. 그래서
이름을 부른다는 의미로 쓰여진 글자입니다. 저녁에는 껌껌해서 잘 안 보니까 누가 누군지 잘 구분이 안 되니까는 이제 그때는 이름을, 자기 이름을 이제 불러서 누구누구인가를 나타내는 글자입니다. 그 다음에 이 인간세는 이게 원래가 이런 식으로 10자가 3개가 합쳐져가지고 30년. 그래서 우리 부모 자식에서 이렇게 그 세대가 보통 30년을 갖다가 이루기 때문에 세대라는 의미도 쓰이고 전화에서 이제 인간 세상의 뜻으로도 쓰이고 또 대를 잇는다는 의미로 몇세 뭐 몇대손 이렇게 할 때 그때도 세라는 글자가 쓰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회의자가 되겠습니다. 회의자. 자, 그래서 입신 행도하고 하면은 몸을 세우고 인간의 도리를 이제 이렇게 행하면은 양명 후세, 후세, 뒤 세상에 이름을 날리게 된다. 그러니까는 바른 인간의 도리를 이렇게 행하고 우리 30세면은 몸을 세운다 그랬죠. 공자 말씀에 몸을 세운다는 거는 이제 널리 사회에 나가서 이제 활동을 이제 개시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몸을 세우고 도를 행하게 되면 이 세상에 이름을 떨치게 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